경기 베트남전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시는지 감독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Yeah, we're looking forward to this game against Vietnam because it's our last preparation game before we start World Cup qualifying next month. So it's important. It's important for us to grow as a group, as a team, and to perform well. We still have two little question marks. One is Sonny, and the other question mark is In Bom. So we will test this now this afternoon, now in the training session, and then we know then after training a little bit more. 예, 이재영 선수 나오셨는데요. 예, 뭐 저희가 트레이닝전 예,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선수단 분위기하고 그리고 내일 경기 이만한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수단 분위기 너무나 좋고요. 또 첫 경기 트레이닝전을 잘 치렀기 때문에 또 선수단이 너무나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또 감독님께서 경기 이후에 또 휴식을 주셔가지고 충분히 선수들 또 몸도 마음도 잘 휴식을 취했고 또 내일 경기에서도 우리가 2차 예선을 상대를 해야 되는 국가랑 비슷하기 때문에 실전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날 경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을 경기 준비하면서 훈련을 통해서도 강현이가 가운데보다는 오른쪽을 최근에 뭐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또 아시안게임 가서도 항상 오른쪽을 주로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껴서 저한테도 계속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이선 자원들이 지금 너무나 다 양쪽 뭐 가운데 다 볼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뭐 또 감독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또 트레이닝전에서는 좀 좋게 작용이 됐던 것 같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조합을 찾을 때 또 서로가 더 어느 포지션에서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선 선수들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에서 이제 또 베트남이 너무 약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Yes, we started Vietnam, absolutely. Yeah, and it's not a weak opponent. It's an opponent that we maybe can face in the Asian Cup. So for us, it's important to play Asian teams now, so kind of getting close to the Asian Cup. If we get that opportunity, we want to use that opportunity.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전력적으로 저희보다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 항상 잘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도 있었는데 항상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항상 첫 번째로는 멘탈적인 부분이 좀 정신적인 부분들을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가 약하다고 해서 절대 정말 뭐 승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생각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베트남전을 또 잘 준비를 해서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제 지난 경기에서 민재가 완장을 차고 경기를 뛰었지만 뭐 완장을 차지 않는 경기에서도 민재는 항상 대표팀에서 리더 역할을 해줬고 또 뒤에서 우리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표팀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한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대표팀에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